한반도의 평화를 바랍니다.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되길 원한다면 20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20대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법치주의와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남북간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5년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소위 87년 체제로 알려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8번째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해 20대 정부가 들어섰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헌법에 의한 단임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당 선택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같이 중임제적 투표 행태를 보였던 것이 관례였다. 즉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연이어 두 번, 그리고 진보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연이어 두 번 당선되는 관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부였던 민주당 정권 5년 만에 다시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에 해당하는 한국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거대한 정책 영역을 다루게 되는데 다른 어떤 정책 영역보다도 특히 외교 안보 정책은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과 리더십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특히 남북관계는 대통령의 고유 통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향후 표방할 외교안보 정책은 지난 5년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은 외교안보 정책 중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권이 보였던 정책적 특징은 무엇인지,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과 비교하여 어떤 차별성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특히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남북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원칙에 입각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온 국민의 관심과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는 두 개의 극단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소위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하나의 극단적 상황을 겪은 반면 2018년 이후에는 남북한 사이는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전례가 없는 협상, 외교의 시간이라는 또 다른 극단적 상황을 겪은 바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의 협상 국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극적인 외교적 환경을 맞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어렵게 마련된 협상 테이블이 왜 한반도에 의미 있는 평화로 이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리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국제안보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된 지역이다. 미중 갈등 구조가 소위 전 지구적 차원의 플랫폼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또 현재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상황에서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한반도 안보의 특징을 생각할 때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화 정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으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수 정부의 이점을 통한 한국이 주도하는 비핵화와 등가성. 첫째로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한 가지는 긍정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등가성의 문제이다. 냉전 종식과 함께 북한이 시도한 핵개발 전략은 지난 30년 가까이 이어졌고 결국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30년 기간 동안 한국이 북한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 경제적 영역에 머물고 있었던 까닭에 북한은 과거 통미봉남과 같은 외교 전략에 몰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년 가까이 이어지던 이런 관행과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지난 정부 동안 알려졌던 비핵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체제를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특별히 옹호할 생각은 없고
또한 정교한 로드맵을 전제로 하지 않은 평화체제는 남북한 사이의 영구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북한으로 하여금 무력수단이 아닌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협상 국면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등가성을 가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북한이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핵개발에 집착한 데에는 북한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고 평화체제와 같은 생존을 핵포기의 대가로 제시한다면 결국 북한이 의도한 대로 말려드는 것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논리 역시 일견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수정부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믿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정책에 임하기 바란다. 비핵화와 등가성을 가지는 정책 제안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우월한 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사회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공조,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외교안보 자산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더구나 보수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작년에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외교의 시간을 강조했지만 코로나 사태와 미국의 국내 정치적 분열로 인해 국제 이슈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올 초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구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의 외교적 입지 축소를 가져와 미국에게는 추락하던 글로벌 리더십을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보수 정부로서의 이점을 살려 북한이 외교 무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북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과거 30여 년간 지속되었던 기능주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던 지난 정부의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한국, 미국, 중국 사이의 공감대 확보가 관건. 두 번째로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안보 환경 변화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반도 분단은 기원과 그 전개 과정에 있어서 국제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유일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은 물론 2018년의 협상 국면에서 확인했듯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더구나 대략 2010년을 전후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구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국제 환경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점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또한 미중 갈등의 특징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과거 냉전기 때 국제사회가 경험한 미소 갈등과는 많이 다른데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미중 관계가 갈등과 협력이라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인다는 데에 있다.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들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 이익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강대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중은 어떤 정책 영역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동시에 또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매우 갈등적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의 경우 미중 간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이 보인 여러 가지 모험적인 행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만 해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북한이 김정은의 집권 이후 이례적으로 연이은 핵실험을 통해서 결국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위력이 미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이 실험을 연이어 감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무력을 한반도 수준을 뛰어넘는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김정은은 짧은 시간 안에 왜 이렇게 무리한 선택을 감행한 것일까? 한마디로 북한은 미중 갈등이라는 대외 안보 환경 구조를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은 미중 관계가 글로벌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미중 관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해서 2012년을 전후로 해서는 전략적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집권은 미중 갈등의 구조적 시작 시점과 일치한 것이다. 북한은 미중 사이에 전략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자국의 생존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고 동시에 핵무력 완성을 위한 적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미중 갈등 국면이 북한에게 일종의 전략적 공간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북한은 이를 잘 활용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북한이 핵개발을 최초 시도한 순간부터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확고하게 설정했던 것인지 혹은 북한 스스로도 지난 30년의 과정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북한의 생존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게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중 사이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 더욱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북 정책의 국내 정치화는 반드시 개선할 문제.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다뤄지는 소위 정치화의 덫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정부마다 외교안보 정책과 국내 정치 사이의 연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북한 문제, 한미 및 한일 관계, 대중관계 등은 대통령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대북 정책이 국내 정치 영역에 머무르는 한 국민적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대북 정책, 국내 정치 연계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수 정권은 보수적 관점에서 국가 정체성이나 헌법 정신에 준수라는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진보 정권 역시 진보적 관점에서 평화, 정의, 민족적 당위성 등을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의 어젠더를 국내 정치와 연계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던 것이다. 물론 북한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대북 정책의 국내 정치와 현상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20대 정부에서 대북 정책의 법치주의와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역할을 강화하고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남북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많은 정부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20대 정부라고 일거에 달성할 묘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사이의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려워 보인다. 너무 과다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교훈과 반성을 거울삼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자율성을 점차 확보하고 북한이 어떤 제안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한 한번 형성된 협상 국면이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지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